노래하려고는. 자, 큰일 났네. 제세가 됐네요. 피디 제세가 됐어요. 제가 네네. 저는 한 번도 때린 적이 없어요. 저는 한 번도 때린 적이 없고 강제로 약 먹이고 밥 먹이고 영양제 먹이고 막 이러니까 그게 싫은 거예요, 얘는. 엄마처럼 막 엄마는 아니야? 엄마 저거 하? 제가 수원에서 앵무새 카페를 하고 있는데요. 한 7살 정도 되어 보이는 남자 친구들이 마이를 가운데다 놓고 이렇게 동그랗게 에워 싸서는 발을 탕탕탕탕탕탕 구르면서 놀고 있었어요. 갑자기 마이가 비명을 지르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뛰어가서 아이들한테 물어봤더니 한 친구가 마이 발을 밟았고 그거를 보고 나머지 세 명도 한 번씩 따라서 밟아봤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정말 정말 많이 속상했고요. 내 자식이 누군가의 장난감 취급을 받았다는 생각이 지워지지를 않더라고요. 영어로 이제 TBO 타살 프랙처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제 우리 제 정강이 쪽에 여기 뼈가 부러진 건데, 그래서 저희가 일단 뼈들을 맞추고 바깥에서 이제 테이프랑 그다음 이제 알루미늄 부목이라는 걸로 해서 지금 다리를 고정을 시켜놨는데, 그러니까 2주나 3주 있다 엑셀을 다시 찍어봐요. 어떻게 잘 돼 있는지 계속 주기적으로 체크를 하고 있는 겁니다. 못 물어. 이게 저번 엑스레이예요. 엑스레이는 어떻게 보이냐면 딱딱하면 딱딱할수록 그 더 하얗게 보이고 여기랑 요 뼈랑 여기가 보면 더 하얗게 돼서 같이 붉고 있죠, 그죠? 이렇게 붉고 있고 더 많이 진해졌죠. 그래서 가공이 좀 더 정확하게 형성이 다 잘 되고 있어요. 결합직성 가공이라고 제가 표현하는데 뼈 두 개가 부러졌어요. 근데 여기서 이제 피가 나와요. 이 피가 이렇게 이렇게 양쪽에 나오는데 이게 응고가 되면서 응고가 된 자리에 보면 혈관이 이렇게 따라 들어와요. 이렇게 딱 붙여놓지 않아도 반만 어떻게 어슴푸레하게만 붙어도 뼈끼리 붙거든요. 근데 바로 그런 현상이 일어나서 이제 가고이라는 형성이 되고 뼈가 통뼈가 돼갖고 두껍게 지금 이제 붙고 있는 중이죠.
지금 뼈가 부러져가지고요. 일단은 뼈에 잘 붙으라고 MSA 유제품이랑 마이가 스트레스가 너무 심해서 스트레스 감소하는 데 좀 도움주는 영양제도 쓰고 있어요. 아, 마이가 다리뼈 때문에 통증이 있을까봐 원적에선 나오는 램프로 마이 통증을 좀 감소시켜주려고 방을 조금 더 깨끗하게 하려고 만들었어요. 마이야, 간식 먹자. 엄마야. 아, 안녕히 계세요, 여러분.